근데 좀 코로나 사태로 해서 그 마스크하고 알림장이 왔는데 좀 슬픈 거는 마스크가 뭐 각 농가에 뭐 한 개뼈씩 돌아가지 않습니다. 뭐 정부 지원해 준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지원되는지 또 추후에 또 나온다 하는데 마스크가 이제 하나밖에 안 돌아갑니다. 그래서 이게 미봉책인 이 정부 시책도 국책도 좀 아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집집마다 이렇게 나누어주시고 계십니다. 저는 멀리 있는 분들은 제가 직접 차로 하고 아버지께서 직접 이 어른 다리도 앞 편찮으신데 일일이 나눠주러 가신다고 하고 있습니다. 마을 곳곳마다 마스크를 그냥 한 개씩 나눠주고 알림장을 주는다는 이 국책, 정부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뭘 지원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 시급한 이 청도군을 좀 다급한 뭔가가 제도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슬픕니다.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고생하시는데 빨리 마무리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십니까. 농무놀이터입니다.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청도군이 지금 막 엉망입니다. 오늘 청도군 전체에 방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마을 방송을 어제, 오늘부터 계속 마을 방송을 했고, 오늘은 우리 민간 주도적으로 약품이 관내에서 나오면 우리 민간인,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약을 한번 칠 건데요. 방제를 할 겁니다. 그래서 동네 동네마다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도 많은데 뭐. 마당만 뿌리 피 여기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 수칙을 다 벽보다 계속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그리고 우리 청도군에 마스크가 이렇게 나왔는데 마스크가 너무 부족해서 청도군에서 마스크가 우리 동네에 나온 게 개인당 한 개조차 되지 않아서 제가 우리 사비를 털어서라도 우리 집에 있는 마스크를 또 주민들 배포했습니다. 각 주민들에게 하나밖에 안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다 책임 드리기도 했고 집에 있는 걸 좀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. 청도군에 제반적인 지원이 있다고 한들 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. 뭐 정부에서 하는 뭐 청도군에서 재난에 대한 지원이 해준다 해놓고는 뭘 하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. 행정적인 부분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고 우리 관내에 면장님조차 힘들어합니다.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많은데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면사무소 면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조차 힘들어합니다.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?
그래야 제가 이렇게 쭉 공문들 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처구리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 지역은 제가 지킨다는 일념 하에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. 다 했나?